자, 이번 시간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입니다. 즉,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외부로 출력할 때 오염된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소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npm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든 모듈을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만드는 법.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보안적인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HTML에서 스크립트 태그는 스크립트 태그와 같이 위험할 수 있는 태그는 이렇게 그 역할을 그 비활성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할 건데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지 알면 여러분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죠. 경험이 필요한 거죠. 자,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살균, 소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sanitize인데요. 자, npm, 우리는 npm을 이용해서 패키지를 가져올 거거든요. npm, sanitize, 소독이란 뜻이에요. html, 이렇게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더니 npm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생긴 곳으로 오는데 여기는 npm에 등록되어 있는 수많은 모듈들이 서비스되고 있는 이쪽의 포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sanitizer html이라는 모듈인데요. 이런 모듈을 여러분이 안심하고 쓰시면 안 되고 평판에 보셔야 돼요. 그 평판을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자, 이 sanitizer html은 다운로드를 일주일 동안 최근에는 17만 명이 했다. 그리고 다운로드하는 그 어떤 빈도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sanitizer html은 많은 개발자들에게 검증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 확신은 못하죠. 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sanitizer html이라는 이 모듈을 가져와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부품으로 사용할 거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npm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npm init이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저걸 클릭하면 엔터를 치면 여러분의 그 애플리케이션을 npm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돼요. 거기서 패키지 네임은 그냥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디렉토리의 이름이 그 패키지 네임이 됩니다.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지로서 관리하는 거예요. 자, 버전 이런 거는 다 기본값으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야, 엔터. 예스, 엔터. 자, 그러면 package.json이라는 파일이 생기고요. 우리의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지금 여러분이 직접 패키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랑 공유할 게 아니면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패키지의 이름이 sanitize.html이에요. 그러면 npm install minus 대문자 s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pm2를 할 때는 g를 했거든요. 여기 g는 글로벌의 약자예요. 그래서 PM2를 이 컴퓨터 전역에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깐 건데요. -s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작은 조각의 프로그램으로 부품으로서 깔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 노드 언더바 모듈스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겼고 그 안에 5만 가지 디렉토리가 생기는데 그 중에 우리의 주인공은 sanitize.html이라는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에요. 그럼 이제 sanitize.html은 자,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패키지 JS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파일에 dependencies sanitize 버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dependency는 의존성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 의존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sanitize.html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은 Sanitize HTML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어떠한 외부 소프트웨어들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것들은 뭐냐면 우리는 이것만 필요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뭐냐? 그거는 Sanitize HTML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들이에요. 그럼 또 이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은 또 다른 애들한테 의존하고 있겠죠. 이런 복잡한 의존 관계를 NPM이 우리 대신에 해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직접 하려고 그러면 답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우리 여기서 수업 끊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설치한 Sanitize HTML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